어? 나 에어컨을 틀고 나갔었네? 에어컨을 틀고 나갔었네요. 제가 어째 집에 왔는데 상쾌하다 했어. 제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막걸리를 먹었고요. 막걸리를 먹으니까 우리 BTS랑 아미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짜잔! 태태의 선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윤기 오빠가 알려준 방법 알죠? 이거 이렇게 모서리 밀면 열리는 거. 아니 태태가 이렇게 손만 보이고 아미 얼굴은 안 보이는 영상은 싫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모습을 많이 보여줍시다. 태태가 그랬잖아요. 아미들은 좋겠다고. 볼 게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도 태태한테 예뻐라 우리 모습 보여줍시다. To Army from 태형 Kim. 아 진짜 이 아이디어 장인. 이 꽉 자체가 너무 예쁘다. 이거를 다 순수 붙였잖아. 혹시 이거 붙여진 게 다 다른가? 혹시 붙여진 사진이 다 다른가요 여러분? 저는 이게 이렇게 붙어있는데 또는 이게 이렇게 붙어있는 게 다 붙여져 있는 사진이랑 위치가 다른가요? 똑같나? 모르겠네. 아 진짜 무슨 선물 받은 것 같아. 이렇게 편지 있으니까. 오, 이 두 장이나 썼어? 잠깐. 아 잠깐 나 답장 쓴다. 진짜 내가 답장 쓴다. 아이라인 10년 전 아이라인 엄청 진하게 하고 쇼케이스 한 게 엊그제 같고 마냥 웃으며 말썽이를 킨 꼬마 놈이 이제 솔로 앨범이라니. 아 우리 장난꾸러기 너무 많이 컸어. 진짜 너무 조용해지고 진짜 많이 컸어. 사실 준비는 엄청 예전부터 했는데 제가 작업 속도도 느리고 알지 모든 방면의 행동이 많이 느려서 늦어졌어요. 알지 고럼고럼. 늦었지만 늦은 만큼 생각도 많이 하고 더 단단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앨범이 나오긴 했지만 저에게 있어 더 중요한 건 아미와 방탄이 이제 1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는 게 큰 것 같아요. 그치 그치. 저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추억을 받으며 성장도 많이 했고 받은 사랑에 키도 컸고. 아, 우리 태태 나한테 사랑이 많이 안 왔... 우리 태태 나한테 사랑이 많이 안 왔나 봐. 나는 키가 안 컸어 태태야. 나는 그때랑 그대로야. 변함은 없지만 생각하는 길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어요. 이건 나도 공감. 저 어른이 되고 있나 봐요. 이 말하면은 아직 모른 거다. 그만큼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치 그치. 아직도 꼬맹이 같다고 놀릴 거 뻔히 아는데. 어,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방금 말했잖아. 그래도 좀 컸죠 키키. 수염도 많이 자라요. 봤지 봤지. 아무튼 10년 너무나 축하해요. 축하해. 우리가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고 같이 슬펐었고 울고 화났었고 웃고 행복하고 정말 많은 감정들을 같이 나눴잖아요. 우리 같은 사이는 없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아미가 있어 방탄이 됐고 오직 여러분을 위해 노래해 왔어요. 지금도 7명 안에 있는 작은 꼬맹이 하나가 뽐내보려고 단단히 준비해왔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 친구들, 멤버, 내가 사랑하는 아미를 위해 오래도록 노래하고 춤추고 멋지게 활동할게요. 나 평생 아미한다 진짜. 나 평생 아미해.
10년 동안 저를 챙겨줘서, 안아줘서, 용기나게 응원해줘서, 같이 울어줘서, 화내줘서, 행복해 해줘서 고맙습니다. 아, 이 귀여운 그림 뭐야? 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말해, 뭐해. 어, 그래도 이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좋다, 태태야. 너무 사랑해. 아니, 나는 그리고 사실, 편지 읽을 때 여기 이렇게 줄이 있잖아. 근데 이 줄을 무시하고 쓴 너의 글들이 너무 웃겼어, 처음에. 아, 지금 약간 살짝 눈물 나오던 거 들어봤는데. 이렇게 줄이 분명히 있잖아. 이 줄을 무시하고 이렇게 쓴 게 너무 웃겼어, 난. 분명 이건 줄이 있는 건데. 어, 역시. 아. 너무 감동이다. 너무 감동이다. 너무 감동이다. 아니. 아니, 어느 누가 이렇게 앨범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쓰냐고. 나 너무 감동이다. 아미라서 행복하다, 정말. 이 맛에 아미하지. 아, 난 이것도 하나의 박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열리는 거구나. 어, 귀여워. 어, 색감이 너무 이쁘다. 이거 색깔 다 똑같은 건가? 아니면 이것도 다 다른가? 다 이거 색깔은 다 똑같은 거겠지? 잠깐만, 이 안에 CD가 들어있는 거야? 와, 진짜 옛날 감성 뿜뿜. 이거 어쩔 거야? 아, 내가 BTS 음악 들으려고 CD 플레이어를 샀잖아. 응? 꾸겨졌죠. 하지만 괜찮아. 괜찮아. 이것도 다 이것만의 매력이 있는걸? 포토카드. 하, 이거 잘 나왔다. 뒤에 꽁지머리 이거 붙인 거. 아, 귀여워. 아, 이거 너무, 난 이렇게 일상 사진이 좋더라.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다 이렇게 어, 일상은 아니지만 난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진이 너무 좋더라. 뭐 여기도 이를 다. 와, 진짜 곳곳에 메모를, 곳곳에 쪽지를, 곳곳에 편지를 남겼구나. 건강 맨날 해요. 아니, 문법 파괴자. 오, 어머, 이거 마음에 든다. 저는 이런 거 받으면은 아까워서 못 쓰는 사람 아니고 너무 잘 쓰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거 너무너무 잘 쓰는 사람이어서 바로 써야지. 잘 쓸게. 가사지. 와, 이거 진짜 옛날 앨범 느낌 난다, 이거, 태태야. 이거 진짜 옛날 느낌 난다. 옛날 2000년대 초반 느낌이야. 아, 이거 사진집이구나. 이건 내가 차근히 잘 볼게. 아니, 근데 태태 옛날에는 노출 하나도 못하고 막 잘 맞고 그랬었는데. 무슨 일이고? 이거 빨리 여미요. 여미, 여미요, 여미요. 이건 뭐지? 이것도 사진인가? 이것도 사진이구나. 이거는 항상 이게 접혀오는 게 조금 아쉽긴 해. 얼굴에 이렇게 접혀져가지고 방에 붙여놔야 되나 이거? 아, 여기 접힌 게 진짜 너무 아쉽다. 그리고 이게 있었어. 이거는 사진, come on! 이거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넣어야지. 나는 요거. 나 왜 이게, 이런 게 좋지? 아, 근데 약간 이런 사진은 나만 보고 싶어. 뭔지 알아? 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요거 나만 볼 거고. 아, 요거 좀 까리한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이거 멘트도 마음에 든다. 많이 기다렸죠? 어디에요? 여기에요? 저기에요? 여기에요? 어디에요? 많이 기다렸죠? 딱이다. 짠.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캐리어에 담아야겠어. 이 앨범이 뭔가 여행 느낌이 나니까 이것은 내 캐리어에 달아야겠어. 나중에 이렇게
달아야지. 그리고 사실 하나를 더 봐야겠어. 아 이걸 지금 이제야 보네. 그냥 술이 한 잔 들어가니까 생각이 나고 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탄이들 아미분들 다 그렇다고. 그래서 카메라를 켰지. 짠 이렇게 사진인지. 오 예. 남자 윤키. 호. 윤키 이건 더 책처럼 만들어졌다. 책에 보면 딱 이런 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사진이 왔고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신기 신기 신기. 오오오 이게 약간 이렇게 뭔가 일렁일렁 그 TV 지지직 지지직 거리는 느낌이 나는데요? 지지직 지지직? 이것도 되나? 얘는 좀 잘 안 보이죠? 지지직 지지직 뭔가 그 지지직 지지직 거리는 느낌이 나요. 그 지지직 지지직 이 디데이가 진짜 짱이다. 우와 우와 오오오오 빨려 들어. 오오 신기해 신기해. 윤키 윤키. 아 이거를 넣는 거구나. 근데 얼굴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이거? 그게 멋인가? 오 만화 같은데? 스티커! 이것도 여행 캐리어에 붙여야겠다. 캐리어에 붙여야지. 여긴 CD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오 이거는 태태 거보다 크니까 크다. 짠! 윤키! 야 이거 잘 나왔는데? 약간 합성같이 나. 이거 왜 이렇게 합성같이? 이거 여기가 너무 합성같지 않아요? 이거 뭔가 합성같이 나왔는데? 영상으로 조금 더 나왔나? 뭔가 얘가 둥둥 떠보이는 그런 착각의 느낌? 화질 때문인가? 아, 전 사실 솔직히 앨범을 잘 안 꺼내보게 돼요. 그래서 한 10주년 앨범도 처음 그때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못 본 것 같아. 저는 우리 탄이들 영상이 좋아요. 살아 움직이는 게 좋아. 탄이들도 그렇지 않나? 아미들 사진보다 영상이 좋지 않나? 와 진짜 살찌는 맛. 생크림. 와 아까 위에 휘핑 올려드릴까요? 물어봤을 때 한 3초 고민했어요. 이걸 올려마라. 올려마라. 하지만 이미 이 민트 초코를 시킨 이미 이 민트 초코를 시킨 이상. 이미 칼로리는 이미 넘어갔고 이미 살찌는 음식인 걸 이왕 먹는 거 더 맛있게 먹자라는 생각에 그냥 올려주세요. 맛이 있어 맛이 있어. 아 드디어 디데이 앨범 봤다. 드디어 오빠 미안해 너무 늦었죠 내가. 드디어 봤다. 좋네 좋아. 아니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다들 추석 선물 샀나요? 아이고 이 어르신들 선물은 역시 보양이 최고인 것 같아요. 건강식품 정관장 샀습니다. 이 어르신들 추석 선물은 역시 정관장이 짱이야. 아 따가워! 오 청정기 뭐고 짠 이렇게 정관장에서 이렇게 얼마 더 추가하면은 이렇게 보자기로 포장까지 해주더라고요. 이왕 드리는 거 이렇게 정갈하게 드리면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잡아야 돼? 이렇게 드리려고. 아,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보자기 포장 하나 추가하는데 얼마 들었게요? 이렇게. 15,000원. 15,000원! 와, 저 그래서 살짝 고민했거든요? 아니 무슨 보자기 하나를 더 싸주는데 15,000원을 더 받아. 아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지만 뭔가 그래도 이렇게 명절 느낌 나게 싸서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15,000원 추가하고 보자기 포장까지 했습니다. 네,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냥 나 먹고 싶은 거 한번 참으면 되지. 네. 그럼 우리 다른 날 만나요.